자, 안녕하세요, 뇽뇽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얘 너나도 좀비 서바이벌. 자, 오늘 뭘 해볼 거냐. 자, 고스트로는 제가 플레이를 해봤죠. 수아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얘 은근히 좋거든요. 얘 좋은 캐릭터인데 무한모드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일반으로 한번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딱히 뭐 대단한 업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물론 단신으로 버틸 거고요. 혼자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어때? 칼제비가 아니라서 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좀 괜찮게 갈 건데 저격총보단 연사총이 나을 것 같고요. 이거네, 새로 나온 거. 허허. 털에부터 올릴까? 아닌가? 무기의 특수 탄환 처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 느낌인지. 어? 잠깐만. 방금 보셨죠? 총알 관통되는 거. 어? 뭐지? 일단은 피스톨 올라가고요. 봐봐. 어, 이러면 따발총이 좋지 않나요? 지금은 권총이긴 하지만 따발총 되면 연발이 되니까. 그쵸? 일단은 피스톨 갑니다. 어? 맞죠? 관통인 것 같습니다. 특별한 효과가 뭐 이게 확률인 것 같고, 활성화 확률 25% 40% 액티베이션 찬스를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많이 나가겠죠? 이게 지금 피스톨이라서 그런데, 이게 SMG나 AR로 가면은, 라이플로 가면은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터렛 나와. 터렛 나와. 오케이, 터렛 좋죠. 네, 스와치 얘가 데미지가, 딜량이, 디펜스가 제일 높은 친구거든요. 오케이. 55%. 좋지 않을까 합니다. 여기 충분히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새로운 능력치는 보탄이라고 해야 되나? 일단은 확률부터 좀 올려줄게요. 85%까지는 올라가겠다. 이러면 되게 좋지. 아, 뭔가 Q를 누르게 되네. 다양한 게임을 하다 보니까 궁극기 쓰려고 그러네요. 어흠. 무브 스피드. 오, 빨라 빨라. 아, 이거 있어서 그런 겁니다. 번개 개빠른 줄, 내가 개빠른 줄 알았잖아. 일단 피스톨 올립니다. 어차피 다 말렙 찍을 거예요. 금방 총보다 좀 빨리 바꿔줘야지 이거. 야야, 이거 야야. 아, 야야, 거의 위로인데. 야, 이 정도면은. 야, 씨, 근데 맞았네. 형 잠깐만요. 야, 잠깐만. 오씨, 나오는 줄 알았네. 씨. 봐봐, SMG니까 더 많이 된다. 관통이 더 많이 되니까. SMG 나와. SMG부터 터렛도 중요할 것 같긴 한데요. 그리고 잠시만요, 이거 혹시 뭐 없죠? 다 풀로 걸려 있습니다. 아니 뭐 혹시나 프레임이 낮게 설정되어 있지 않을까 해서 또 확인하게 되네요. 뭔가 옵션을. 자, 이제 85% SMG 아직이죠? 아직 좋지 않습니다. 아, 라이플 가야 돼. 빨리 찍어줍시다. 남아 충분히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이동속도 올렸었고, 웨폰 크리 찬스
안 할 이유는 없어서. 네, 괜찮다. 리로드 타임 있으면 했을 텐데. 자, 터렛도 능력치 시간 단축이 나오면은 좋을 텐데. 터렛도 그럼 계속 나오거든요. 터렛이 제일 중요해 보입니다. 형, 이거 쉽지 않겠어. 고스트 같은 경우는 다 단체로 때리니까 광범위한 공격이라서 되는데 애매합니다잉. 그래도 버텨내야겠죠. 왜 나와? 오, 재밌어. 피해 주고. 자, 터렛 끝냈습니다. 터렛이 있으면은 일단 자리 잡고 공격하는 게 최고인데 그럴 수 없지. 어우, 북경. 북경 컷. 스나이퍼 안 됩니다. 스나이퍼 안 돼요. 스나이퍼 너무 느려. 한방 한방이. 팀전이었으면 갖고 왔을 텐데. 개인전이죠, 개인전. 자, 소스트 라이플. 쎄쎄쎄. 오, 관통 쩐다잉. 느낌이 그냥. 좋은데? 어빌리티 쿨타임. 어빌리티 쿨타임. 터렛 때문에. 오케이, 라이플. 터렛이 좀 더 빨리 나오기 좋지 않겠습니까? 두 개까지 가능. 세 개는 힘들 듯. 두 개까지 가능이네요. 쎄, 은근 이거 DPS가 장난 아니라고. 자, 라이플 끝났습니다. 자, 터렛을 두 개 정도 깔아놓으면은 그래도 그나마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운동을 해주면서 헬리콥터도 이제 불러주면서 레벨업이 레벨업이기 때문에 이거 먹습니다. 레벨업 슈프탄. 미라 좀 센 거 봐라. 두 개면은. 그리고 또 상자에서 어빌리티가 좀 나와 준다면 세 개까지도 가능은 하거든요. 근데 업적 달성. 미라 뭐 효율성 뭐 저쪽은? 아이고, 돈 먹을 뻔했습니다. 위험했어. 어빌리티 쿨타임 나이스. 나쁘지 않아. 어빌리티 쿨타임도 그렇고 이 판넬이 좋아요. 리로드 타임도 줄여주고. 개꿀. 여기서 터렛 부서졌으면 진짜 인정했다. 현실성 쩐다고 인정했다. 미라 형이다. 미안. 오케이, 컷. 그리고 막 미라한테 버그가 있는 것처럼 이제 제가 영상 찍을 때 그렇게 보여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직 정식 버전이 아니라는 점. 그러니까 아마 정식 버전 넘어가면은 달라질 수 있겠죠. 미리 플레이를 해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아마 지금 플레이도 아마 그대로 갈 거긴 합니다. 데이터가. 어느 정도 버티나? 쿨타임 봅시다. 터렛 쿨타임 좀 보고. 반절? 반절. 반절 버티네. 하나하고 반절. 어빌리티 쿨타임 더 먹어주면 3개까지 가능할지도. 은근히 잘 버티는 중입니다. 7분째이긴 한데.
오케이 폭탄 끝. 어? 어빌리티 컨텐츠 슈퍼? 자 보겠습니다. 아까 여기 반절까지 버텼거든요. 마우스 보이시죠? 여기 반절까지 버텼어요. 볼게요. 하나 꺼내고. 자 하나 반절까지 버텼다. 두 개 꺼냈고 10%에요. 10%가 어느 정도인지. 와 요정도까지 버티네. 20% 하면 되겠다. 20% 더 늘려줘야 돼. 20% 정도 더 늘려주면 되겠어요. 3개까지 가능해. 그래도 지금 이 관통 때문에 조금 버텨지지 않나. 아예 효과가 없는 건 아니다. 헬기 가고요. 헬기 12분을 버텨야 되는데 내가 버틸 수 있을까? 이대로? 피해주고요. 프레시 좋긴 해, 그죠? 잘 동작을 합니다. 뭘 뱉는 거야? 음식이. 침 뱉고 있어. 자, 어빌리티 또 먹으러 갑시다. 어, 뭐야 이거 숫자로도 됐었나? 1번 누르니까 됐어요. 숫자로 우리 됐었나? 어, 어빌리티 쿨타임 5퍼. 그래 5퍼라도 그게 어딨냐고요? 자, 이제 한 여기까지 되겠다. 여기까지 요 정도까지 될 것 같아요. 진짜네? 여기까지 됐는데? 여기 여기 어 맞죠? 10% 정도 더 먹으면은 충분할 듯. 3개까지 같이 쏠 수 있어요. 나쁘지 않은데요? 이렇게 버티는 거? 프레스 늘려가지고 버틴다라. 나쁘지 않아. 헬기 끝. 이제 말렙입니다. 이제 내가 필요한 거는 노란색 상자뿐이야. 펄의 데미지가 은근히 세거든요. 오케이 노란색 상자. 리롤 돌려서라도. 이건 제 식량입니다. 비상식량. 그쵸 리롤 돌려서라도 우리 한번. 형 우먼트 스피드? 아니야. 아, 자. 한번 더. 아니야, 아니야. 하자. 어, 이동 속도 10%는 좀 괜찮지 않을까? 일단은 체력 먹어요. 그냥 먹어요. 이동 속도는 중요하죠. 아예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으니까. 10%는 못 참지. 그래서 펄이 좋다. 펄의 차지 사이에 있습니다. 사이. 봐봐. 어, 올 수 있을성 10%냐? 원래 기존에도 버티기가 힘들었던 게 그 도끼맨이 도끼 들고 설쳐가지고 얻거든요. 도끼 들고 항상 설쳐가지고 도끼맨이 많이 안 나와 여긴. 개뿔이야. 빨간 거 뭐야? 됐습니다. 아 도끼맨이네. 에헤이 오이구 센 거 봐라. 도끼맨 안 되죠. 이렇게 노란 상자는 먹어야지. 조금 먹으러 갑니다. 자, 쓱싹쓱싹 잘 사이 피해가지고. 부스트에 비해서 더 뭔가 더 수월한데? 아, 뭔가가? 어? 하. 하. 야, 어벤져스 쿨타임. 그래.
이왕 컨셉 잡은 거 제대로 가자. 3개까지 나오나요 혹시? 나올 수도 있어. 자, 모습만 쏘진 못하더라도. 아, 조금 부족하다. 조금 큰 부족하네요. 아, 잘하면 나오겠는데? 딱이야, 딱. 없어질 때 딱 나와. 그죠? 딱 나오죠? 뭔 소리야? 어빌리티 쿨타임 하나만 더 먹으면 3개까지 딱 나오는 거죠. 두 개도 파괴력이 어마어마한데. 3개는 더 하겠죠? 혼자지만 혼자가 아니네. 엔지니어 아니냐 사실? 요정도면 엔지니어 붙여줘도 되지 않을까? 얘가 엔지니어 아니야? 오호오호 박수 박수. 네? 자, 어빌리티 먹고 와야겠어요. 아 잠깐만 살짝 하단은 됐다. 이동속도 나 두 개나 있어. 붙었다. 제발 룰을 네 번에 건다. 한 번 더. 제발 제발. 어? 이것도 새로운 건가? 이거 상자를 열 때마다? 지금 내가 연 게 상자잖아. 이거 열 때마다 0.2의 그 회피 확률이랑 해피니스가 0.1이 올라간다는 거죠. 오, 럭이야 럭. 해피니스. 오, 알겠고요. 일단 그런 능력치가 있다는 거 알겠고. 아, 씨. 네, 이동 속도는 다 모았습니다. 어빌리티 쿨타임은 안 나왔네요. 보스가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오히려 더 수월하다. 버티는 데 되게 힘들 줄 알았는데. 아, 야, 씨. 닿지 뭔데. 어, 회피. 회피로 피했다. 지릴 뻔했네. 와, 이게 다 죽을 뻔. 와, 깜짝 놀랐네, 씨. 어, 이거 남았지? 어, 보스랑 완전 상반된, 보스는 완전, 난 힘들었는데. 형, 형, 보스 형. 잠깐만, 잠깐만. 잠시만요. 저 이것 좀 먹고요. 여기 어빌리티가 나올 줄 모르잖아. 새로운 능력치가 좋은 것 같아요. 새로운 능력이 반토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 여기서 무브먼트 스피드 올려야겠네요. 3번 이동 속도 꽤 빨라. 어, 나왔고 미라 오고 있고요. 터렛 하나 더 꺼내. 그렇지. 오빠 아이고 미안. 체력 먹고요. 미라 뭐 못해. 피하고. 방금 다치 떴는데. 저거 즉사인가? 즉사면 개소름이거든요. 몇 번 피한 거야. 즉사일 리는 없고 체력이 달겠지 아마. 지금 맞아보기에는 좀 뭔가 좀 그렇네요. 5분만 버티면 되는데. 형, 형, 형. 아니야, 저거 좀 쿨이 있어, 그래도. 자동 공격. 개꿀, 자동 포탑 개꿀이야, 진짜. 체력 먹고요, 일단. 체력 빡쳤어, 체력 먹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미라 형 또 나왔고. 들어봐.
무적 시간 0.3초. 처 맞았을 때. 뭐 크리티컬 찬스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10%니까 무려 10%. 쏴. 자동 공격 개꿀이다 진짜. 자, 4분 남았고요. 난 4분을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안 되고. 아, 호자. 진짜 호자. 진짜 호자 호자. 형, 여기 미라 형들 많거든. 털에 도와줘. 하나 더. 그렇지. 죽여버려. 한 평이만 하면 돼. 그렇지. 요 녀석들 있고. 그것도 아닌 것들이 따블 있어. 근데 사실 보스보다 편함. 어우, 야, 반피. 반피 깎여, 반피. 자, 조심하십시다. 저 괴물한테 맞으면 반피가 깎이네요. 조심하십시다. 이거 내 비상식량. 쿠키맨 왔고, 쿠키맨이 좀 위험해. 자, 저 노란 상자 보이죠? 내려갔다 와야 될 듯. 가자! 슬사. 어빌리티 제발. 리롤 갑니다. 마지막 한 번의 기회가 있을 수도 있어. 후분인가 나올 텐데 하나. 이왕 컨셉 잡은 거. 어, 예. 근데 두 개의 차이, 크다. 털의 하나랑 두 개 차이가 되게 크네. 당연하긴 한데, 오, 확 느껴지네. 보스 잡을 때. 형, 오, 닿지. 오케이. 줘봐. 어, 뿅. 아, 좋아. 저기서 이제 니롤 두 개 먹었거든요, 제가. 니롤 다 써가지고, 나도 어빌리티 기다려봐, 먹으면 돼. 예쁜 니롤도 아니고. 어빌리티 데미지 아니. 하, 땡겼다, 근데. 예, 라이씨. 크리찬스 뭐, 예, 나쁘지 않죠? 30%. 그래, 그렇지. 하나 어딨어? 와, 근데 이거 잡으면서 버틴다. 그것도 이런 식으로 잡는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여기 있구나. 좋아. 아쉽게도 털의 3개를 제가 만들지 못했지만 뭐 쉽게 버틴다. 야, 이게 잘 되네. 뿌리지 뭐. 응? 안 돼? 안 맞을 거야? 어, 잠깐만 형. 맞아요. 오케이. 도끼맨 잡았고. 언제 잡았죠, 도끼맨? 자, 그리고 이동 속도가 지금 꽤나 빨리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야, 이거 좁은 골목 잘 도망다니는 거 봐. 지렸잖아 이거. 10초? 어? 잠깐만. 미라가 살짝 안 보였어. 형. 미라가 뭐 이렇게 많아, 미라가. 어우, 그치.
오우 아침 됐어요. 뒤지세요. 아 저 궁금하긴 한데. 자 그래도 요 정도면은 소화 잘 버틴 것 같은데요. 보여드릴 건 다 보여드렸다. 딜 보세요. 야 업세트 라이플이 진짜 쩌는구나. 근데 이게 이번 스킬 때문에 그래요. 요거 때문에 이게 관통에 이제 데미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데미지가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개꿀. 네, 새로운 업적도 깼고요. 제 웨폰 리로드 된다고요? 즉시 무기 재장전, 체력 50 충전, 피거 파워업을 하면은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래도 지금 진짜 괜찮다. 능력 고스도 능력을 봤지만 스와트 능력이 괜찮거든요. 야 얘도 궁금하다. 탱크, 엔지니어, 메디, 헌트리스도 좀 궁금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얘 너나더 좀비 서바이벌 여기까지. 자 스왓을 단신으로 버텨봤다. 그리고 이렇게 세 개로 해가지고 무한모드 한번 버텨보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영상이 재밌었으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용용이었습니다. 끝!